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네, 지금 나무 일상들 세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기본적인 세팅 두 가지 스타일인데, 뭐, 물사육 세팅과, 네, 일반적인 나무 일상 사육 세팅, 예,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준비 재료물은 이쪽에 한번 오시겠어요? 네, 맨 마지막으로 인조동클, 저희가 판매하는 인조동클 5,000원짜리, 네, 두 개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인조동클하고, 네, 랩타볼 두 가지. 네. 블랙볼하고 랩타볼. 네. 기능성 볼이죠? 기능성 볼은 맨 마지막에, 바닥에, 맨 밑면에 깔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질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바닥질 쓸 때 에코스보다는 좀 좋은 거. 지금 이건 화이트 에코스예요. 화이트 에코스고, 그 다음에 미니숯. 물로 한번 헹궈서 놔둠. 네. 미니 참숯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네. 소프트 화이버. 소프트 화이버. 그리고 얘는 가지 유목 있죠? 가지 유목 소자예요. 소자. 중 정도 되겠네요. 네. 중자 가지 유목 하나를, 네, 지지대로, 네, 나무 일상한테 맞게 세팅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천유. 천유는 지금 세팅이 돼 있어요. 이거는 아크릴, 액자형 아크릴 원형인데, 저희가 진짜 큰맘 먹고 만드는 건데, 재료 이게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비싸요. 비싼데, 액자형으로 걸어둘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세워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따 영상에 추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맨 마지막에 세팅할 때, 일반적인 그 바닥지에 흙을 이용해서 세팅할 때는 분무기가 꼭 필요해요. 세팅 후에 분무기를 해야 되니까. 아! 잠시만요. 하나 더 빼먹었네요. 좀 더 이쁘게. 하나 더 재료를 추가할게요. 네, 짜잔. 네, 이것도 지금 준비해서 판매할 건데 삶진 않고요. 저희가 살균 처리만 한 거예요. 약간 약간 더러울 수 있어요. 먼지 같은 게 묻을 수 있는데 살균 처리만 하고 그냥 자연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살균 처리만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나뭇잎, 네, 나뭇잎도, 건조용 나뭇잎도, 네, 곧 판매할 겁니다. 이것도 세팅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우선 얘는 여기에는 안틀레스 핑크토가 들어갈 거예요. 핑크토가 들어가야 돼서 좀, 네, 블랙홀로 기본적으로 좀 넣어드릴게요. 이거는 소용량으로는 좀 힘들어요. 대용량 사셔서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한 이 정도?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물사육 세팅은 비슷비슷해요. 뭐 더 이상 뭐 바뀔 건 거의 없어요. 네, 질석을 넣어줍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네, 항상 세팅은 적당히 알아서, 네, 그냥 대충대충, 네, 하다 보면, 네, 돼요. 바닥에 그 블랙볼이 잘 안 나오게 할 정도만 깔아주시면 돼요. 지금 유목이 천유 스타일로 해서, 지금 천유라는 건 유목에 구멍을 뚫어서 일반 사육장에 매달 수 있는 게 천유이죠? 네, 다 저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한번 뿌려주세요.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요. 물이 적시면 안 움직이는데 물이 안 젖은 상태에서는 움직이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하면 힘들다 싶으면 물을 부으세요. 이게 보이나요? 여기 물 차오르는 거? 네. 채워주시면 돼요. 물이 많게. 네, 기본적으로 물이 많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질석은 양은 조절해서 얘네들이 너무 그 기능성 물이 가끔 나오지 않을 정도면 충분해요. 그냥 이 정도로 세팅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쓰는 건 아시죠? 썩지 않고, 네, 썩지 않기 때문에, 잘 썩지 않기 때문에 물 담을 때 쓰는 거고, 기능성 볼, 블랙볼은 이 물이 차있는 동안 물이 정화가 되고 물이 썩지 않게 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기능성 볼을 넣은 거예요. 거기에 숯을, 네, 맨 위에 조금씩 뿌려주세요. 이 숯은 타나트가 좋아해요. 네, 좋아하고, 네, 정화 역할도 도와주고, 뭐 여러가지, 네, 효능이 좋아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간단하죠? 그냥 뚝뚝뚝뚝 뿌리면 돼요. 거기에 맨 마지막에 소프트 화이버를, 소프트 화이버는
많이 엉겨 있어요. 저희가 판매하는 양은 무지막지예요. 봉투는 작은데 풀어보시고 이렇게 풀어보시면요 엄청나게 많아서 2,000원짜리 구매하셔도 충분히 뭐 몇 개의 사육장을 세팅해도 충분할 겁니다. 이거는 왜 넣냐? 여기 물사육해서 여기를 물을 첨벙첨벙하게 만드시면요 귀뚜라미나 이런 거 줬을 때, 특히 귀뚜라미 줬을 때 애들이 빠져요. 빠져서 화부적대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먹이 찌꺼기를 밖으로 던져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떨어지면 네 물에 닿아가지고 물을 오염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먹이 찌꺼기나 얘네 이제 배설물 같은거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걸려요. 위에 약간 층을 만들어주니까 여기에 걸려서 그대로 말라요. 마르고 곰팡이가 펴요. 곰팡이 피면 예, 마른 거는 그냥 그대로 빼놓으시면 되고 곰팡이 핀 것도 마찬가지로 잘 보이니까 잡아서 빼면 이렇게 소프트바이브로 같이 나올 거예요. 일정량 이렇게 빠져나오면 버리시고 또 추가로 좀 더 넣어주시면 돼요. 네, 되게 간단하죠? 어차피 얘는 이 사이사이에 파헤쳐서 물을 먹을 거예요. 물을 먹으니까 충분히 물 공급도 되고요. 지금 세팅 소프트웨어는 대충 이 정도만 넣어주면 돼요. 물사육 할 때는 습하면 곰팡이 잘 피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유모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낙엽 낙엽 아니면 산이끼 이런 것들은 곰팡이 잘 피니까 피해겠죠? 왜? 얘는 핑크톡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천유에 사전살 뿌려서 한번 도포해 주시고 나서 그러고 하면 곰팡이가 좀 덜 생겨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열 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지열 넣으면 곰팡이 밑부분 바로 습기 차가지고 곰팡이가 생길 거예요. 공기 중에 네, 온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인조덩크.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진짜 손이 꽝손이다, 똥손이다 해도 인조덩크를 하나만 괜찮게 하나, 이쁜 거 하나 넣어주시면요. 끝이에요. 끝나요. 네, 그냥 바로 이쁜 사육장이 돼버려요. 유목 이쁜 거에 네 인조덩크를 하나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네 자연적인 느낌의 네 사육장을 꾸며줄 수가 있어요. 이 사육장을 이제 들어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뒤에서 봤을 때 네 이런 느낌. 자연스럽죠? 그러면 타란툴라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사육장은 지금 롱케이지에요. 120 롱케이지 30짜리 네 롱케이지인데 원래 여기 지금 보면 너무 밍숭밍숭하네 라고 할 텐데요. 원래 참숯 네, 덩어리 큰 거랑 여기에 진짜 살아있는 식물을 넣어놨는데 식물이 오래 못 갔어요. 지금 이쪽 식물이 뭐 문제돼서 여기 예, 다 땅에 들어가 있네요. 지금 톡톡이들이 열심히 먹고 있네요. 이 식물 죽은 식물을요. 어차피 여기도 블랙볼이 들어가 있고 질석 들어가 있고 스시 들어가 있어서 물은 정화가 계속 돼요. 계속 되는데 얘네들이 배설물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저분하게 네 어우 지저분하다 네 이때가 옮겨져야 할 시기입니다. 이렇게 배설물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전체적으로 보이게 지저분해 보인다 그러면 옮겨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 얘네가 뭐 탈비주에 걸려 있으면 조금 피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얘는 지금 탈비주는 아니고요. 우리 핑크톤님 얘가 지금 한 5cm, 6cm 정도 되겠네요. 6cm 항상 사육장 옮기실 때는 간단하죠? 사육장과 사육장을 붙이시고 핀셋으로 건드려서 들어가 하면 네 말 듣고 들어갑니다. 손나 발라 발라 그렇죠. 말 듣죠? 네 말도 잘 듣는 타란툴라예요. 얘가 지금 한 6cm 정도 되겠네요. 6cm 저희가 분양하는 사이즈면 6cm로 표기를 해요. 네 다 됐고요. 얘도 이제 탈출 못하게 뚜껑을 뚜껑은 자석형이에요. 자석형에서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돼요. 붙여놓으시고 이 상태로 사육을 하셔도 되고요. 네, 얘를 살짝 걸어서 이따 걸어서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나무일성. 네, 보통 나무일성 바닥재 세팅이 원래 일반적인 흙을 깔고 그냥 끝내는데요. 보통 얘네들 사육할 때는 좀 달라요. 사육할 때는 바닥재를 적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닥에 적셔놓으면 당연히 밑부분에 물이 항상 있게 돼 있어요. 바닥재가 젖어있는 부분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가장 좀 저렴한 걸로 랩탑으로 한번 해볼게요. 랩탑으로 5에서 1cm 정도. 이것도 대용량 사셔야 돼요. 일반 양으로는 유체들은 일반 2,000원짜리 1,000원짜리 사시면 되는데 큰 사육장들은 네 좀 1cm 정도 깔려고 그러면 대용량 사셔서 까셔야 될 거예요. 네 대충 이 정도 깔았고 보통 뭐 1cm 약간 모자란 것 같은데 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왜냐면 바닥을
깊게 하는 버럭성이 아니고 나무일성으로 세팅할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쓰는 뭐 에코호스 종류 많죠? 네, 일반 에코호스도 상관없어요. 근데 강화된 게 좋겠죠. 오래 쓰시려면 강화된 걸 쓰세요. 아, 주의사항은 화훼단지에서 파는 저희 혼합형 바닥지에 강화된 바닥지랑 비슷하게 뭐 하얀색 들어가 있다고 뭐 이래가지고 사서 쓰시는 분은 계시는데요. 절대 쓰지 마세요. 그 브리더들도 쓰시는 분도 가끔 계는데 그렇게 저희한테 입고되면 바로 사격장 바로 바꿔버립니다. 다 바닥지에. 네, 차라리 블랙 에코스가 100배 좋습니다. 블랙 에코스에 깔려있는 거 화훼단지에서 쓰는 그런 거 흙 같은 거 사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타란툴라가 한 달 정도 뒤에부터 의문사가 시작될 거예요. 죽어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 오래되신 브리더들이나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거 안 씁니다. 아직 눈치 없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런 화훼단지에서 파는 바닥재를 쓰세요. 네, 좀 쓰지 마세요. 본인 개체 죽어요. 이 화이트 에코스의 마술 같은 네, 물을 뿌리면 색깔이 변해갑니다. 처음에 세팅만 할 때만 이렇게 물 뿌려주셔야 돼요, 얘네들은요. 저희가 바닥재는 다 약간 말린 상태, 약간이 아니죠? 거의 말린 상태로 거의 배송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물을 뿌려서 한번 물을 먹게 만들어주시면 전혀 다른 느낌의 색깔로 변하면서 얘 기능이 살아납니다. 지금 보시면 완전히 달라지죠? 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넣어주셔도 되고요. 안 넣어주셔도 되고요. 수술 넣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뭐 중간중간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셔도 되고요. 넣어주시는 게 근데 더 좋아요. 나무일성한테는 크게 영향 안 끼치는데요. 버럭성이나 베일성한테는 되게 큰 영향을 끼쳐요. 수술 넣어주면. 그 다음에 네, 소프트화이버 똑같아요. 소프트화이버는 이렇게 풀어서 적당하게 네, 깔아주시면 돼요. 왜요? 네, 얘들 마찬가지로 먹이 찌꺼기가 바로 바닥재에 닿아서 곰팡이 병어나 응애가 생기면 퍼져나가요. 퍼져나간 거를 막기 위해서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얘네를 이용해서 은신처도 만들어요. 끌어올려서 땡겨서 막 끌어올리고 막 이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은신처도 만드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목을 넣을 건데 이 유목을 내가 어떻게 넣을 건지 우선 확인을 하시고 그 위치에 맞춰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대신 닿는 부분이 유목이라는 거는 나무기 때문에 곰팡이가 필 수밖에 없어요. 젖으면. 근데 바닥을 적시면 여기가 적겠죠? 그러면 네, 어쩔 수 없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소프트와이버 위에 돌 같은 거를 놔두시고요. 젖지 않게, 직접적으로 젖지 않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판매하는, 네, 타란툴라 유목 같은 거 있죠? 아크릴 유목? 그런 거 넣으셔도 되고요. 우선 넣어볼게요. 내가 넣을 거를 위치를 잡아서, 아,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겠다. 그러면 이쪽에 돌 위에다가, 좀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네 지조처럼 닿지 않게 뭐 약간의 곰팡이가 펴서 이쪽에 살짝 올라오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게만 세팅해 주시면 돼요. 이 상태가 되면 이제 기본 세팅은 끝났고요. 여기에 뭐 좀 더 자연스럽게 뭐 해준다 그러면 이파리 같은 경우 네 나뭇잎 이거는 보통 나뭇잎 같은 경우는 보통 테라리움이나 비바리움 꾸밀 때 쓰는데 약간 부셔서 넣어도 돼요. 부셔서 약간 자연적인 느낌 나기 위해서 이렇게 부셔서 이렇게 넣어주셔도 네 자연적인 느낌이 납니다. 됐죠? 네, 이당 똑같아요. 인조덩크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세팅을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뭐 구부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구부려서 나무 뒤쪽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나무 뒤쪽으로 해서만 이렇게 꽂아주시면 네 됩니다. 네. 아, 저 뒤에는 백스크린이에요. 백스크린 뒤에 대놓으면, 네, 좀 빛이 민감한 애들은 좀 적응하기도 편해요. 여기에 추가로 소프트와이버를 좀 더 넣을 수 있어요. 소프트와이버를 조금 더 풀어가지고, 이 뒤쪽에나 이렇게 나뭇잎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그러면 애들이 은신처 만들 때 좀 편하게, 예,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세팅은 끝났고요. 지금 끝난 상태에서 이제 타란툴라, 얘는 저번에 영상에 보셨던 퍼플트리예요. 퍼플트리. 예, 얘도 네, 좀 작은 종인데 또 탈피했네요. 알지? 먹 버리시고 탈피 끝내시고. 네. 지금 예, 알지 버리고 지금 탈피도 지금 끝났네요. 탈피가 지금 한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예, 사육장이 좀 작아서 지금 사육장을 좀 옮겨주려고 세팅을 한 거고요. 오, 너무 빠르다. 오 마이 갓. 너무 빠르. 제가 말썽을 피워서 지금 두 번째 탈출을 했어요. 너무 탈출을 하네. 너무 빨라요, 지금. 네, 두 번째 탈출하더니 이제 힘이 빠졌나봐요. 네, 천천히 가네요. 네. 여기에 물그릇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바닥을 적셔주셔도 돼요. 근데 대신 단, 이제 메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재가 말라있는 게 좋으니까 물그릇으로 대체하시고요. 젖어있다 그래도 말리고 나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사육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바닥을 직접적으로 적시셔서 네, 하셔도 돼요. 근데 대신 바닥에 적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곰팡이가 피겠죠? 네. 그러니까 곰팡이 피지 않게 물그릇 넣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네 이렇게 뜯어서 그냥 부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좀 작게 부셔서 넣어주시죠. 좀 자연적인 느낌이 좀 살아납니다. 됐나요? 네. 이제 그러면 얘도 뚜껑 닫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나무위성 두 개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버러우성 두 가지 스타일로 세팅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를 어떻게 쓰냐? 이 액자형은 이거예요. 매달 수 있는 거. 매달아서 내가 원하는 곳에 매달아서 사육을 하는 거예요. 벽면 같은 경우 액자처럼, 말 그대로 액자처럼 사육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육장이 액자형 사육장입니다. 지금 맨 마지막으로 나온 제품이 이 제품이 액자형으로 가장 튼튼해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액자형을 하시려면 이 제품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더 벽면에 한번 매달아 볼게요. 네, 이렇게 집에서 벽에다가 네, 시계처럼 네, 걸어서 이렇게 키워놓으시면 보시면 엄청 이쁘죠? 네, 이렇게 특이하게 생물들 타란툴라를 이쁘게 사육해서 키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액자형 사육장에 한번 사육도 한번 해보세요. 나무위성 위주로 된 세팅이기 때문에요. 아, 저거 눕히시면 배수성처럼 키울 수 있어요. 이거를 아예 이렇게 눕혀서 땅에다 놔두시고 키울 수도 있어요. 배수성을 나무위성 할 때는 저렇게 세워서. 네, 버러우성한테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러면 네, 이번 영상도 안녕.